이대대는 사활을 건 승부에 나섰습니다. 비밀병기도 출격하셨네요. 멋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각오로 오늘 길다리기 하실 건가요? 끌려가면 죽는다는 각오로. 대대의 명예가 걸린 줄다리기. 그동안 쌓아온 총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일대대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장이 푹푹 패일 정도로 버텨보지만 승리는 이미 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3전 2선승제. 이대대 다시 한번 힘을 끌어모으는데요. 기선을 제압하는 데 실패한 걸까요? 2대 0 완패입니다. 그 넓은 어깨들이 축 처졌네요.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날 밤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1대대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끝내지. 오늘 통닭하고 피자는 대리께서 오늘 승리의 기쁨으로 박수! 오늘 쓴 힘 고칼로리 음식으로 보충하는데요. 피자 20판, 치킨 2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줄다리기. 어떻게 보면 힘도 중요하지만 이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어주고 충분히 휴식을 해야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승리하느라 고생했고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그 내일 모레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꿈 꾸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박수리 파이팅! 파이팅! 주심! 출근 시간은 오전 8시까지인데 새벽부터 부대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km를 쉬지도 않고 달립니다. 아니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잘 뛰세요? 오늘 뛰다가 죽는 사람이라 스펙해가지고 다 뒤에서 이제 붙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네. 안결 되십니다. 34년째 근무해온 주임원사님입니다. 아, 계단 주임원사도 저렇게 뛰고 있는데 아, 나도 해야겠다는 그런 한 명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운동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덕분일까요? 오늘은 대대별로 200명씩 1,000명이 참가하는 이어달리기가 있습니다. 선수당 400m씩 모두 80km를 달리는 그야말로 대장정인데요. 전 대대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상을 당한 대원도 뛸 수만 있다면 여래가 없습니다. 엊그제 권투를 하다가 어깨가 탈골된 박혜성 하사. 팔을 동염에 고정시키고 달릴 준비를 합니다. 이런 걸 끌 수 있겠어요? 막봉이다. 네, 좀 막 통증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3대대. 그 웬만하면은 빠져도 될 것 같네요. 200명 넘게 뛰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한 명이라도 아쉬운 주장이어가지고 몸도 괜찮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대대 96번 주자 박혜성 하사. 한쪽 팔만 휘두르면서도 잘 달립니다. 동료들 박하사의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 뛰는다. 오른팔을 못 쓰니까. 양팔을 흔들면서 뛰었어야 했는데 한팔만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났습니다. 팀의 허리인 100번대 주자는 각 대대의 원사들이 맡았습니다. 젊은 시절만큼은 못하지만 400m를 전력 질주하는 패기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 부대가 들썩이는 이 와중에도 근무조는 어김없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섭니다. 충분하! 무리세 우태구정! 무리세 우태구정! 사령일반 장전! 사령일반 장전! 조정관 안전! 조정관 안전! 조금 전 연병장에서 자기 몫의 경주를 마친 두 사람. 축제의 흥분은 잠시 젖혀두고 부대 주변에 경계 근무를 시작합니다. 올 몇 번이었어요? 62번이었습니다. 62번. 62번 뛸 때 몇 등이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단격을 더 벌리셨어요? 예, 맞습니다. 피가 끓는 이 청춘들에게 그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죠. 저런 함성 소리 들으면 저 안 서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군무를 서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전우들도 저를 믿고 즐겁게 마시고 놀 수 있는. 정말 군인 같은 마음속으로는 저도 함성 지르고 있습니다. 일할 땐 확실히 일하는 멋진 대원입니다. 1대대 참호 격투팀은 결승전 전략회의 중입니다. 그런데 옷이며 손에 감은 이 테이프는 뭔가요? 상대편한테 옷깃을 잡히면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옷깃을 안 잡히고 최대한 저희 몸을 방어하면서 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무장입니다. 키티. 제가 키를 하겠습니다. 지금 3대대 중대장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대장이 또 저 동기입니다. 제가 한 방에 한번 잡아가지고 아무지도 못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한판이 시작됐습니다. 3대대 순식간의 위기인데요. 1대대 팀장, 계획대로 상대편 팀장을 집요하게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팀장이 발이 묶인 사이 3대대 팀원들이 줄줄이 퇴장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장이 끌려 나오면서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1대대의 완벽한 작전 승리입니다. 네, 아닙니다. 공기분 이렇게 끝까지 네, 처음 작전 계획했던 것 같아요. 된 것 같습니다. 잘했고! 예기치 못한 작전에 휘말려 힘을 쓰지 못한 3대대. 그래도 서로를 격려합니다. 은퇴 못하고 그냥 계속 하자, 계속. 지난 몇 달간 동료들과 땀 흘리며 오늘을 준비해온 팀장.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저도 그래서 중대원들이 자랑스럽고
네,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가을 체육대회 때 꼭 저희 팀이 다시 한번 나가서 다시 타이틀을 뺏어 오겠습니다. 혹시 팀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야, 육중생! 사랑한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남자의 뜨거운 눈물입니다. 도시숙소 앞으로. 크라브마가 대련을 승리로 이끈 임명훈 팀장. 군대가 체질이라고 말하는 12년차 군인인데요. 지난 2006년 다녀온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특전 요원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파병 가기 전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손톱 깎고 머리털을 몇 가닥 뽑아가지고 편지 봉투하고 이제 뭐 편지지를 줘가지고 뭡니까 하고 이제 중대장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모르잖아 또 잘못되면 유선 써놔야지. 예? 유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함부로 그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부모님 아시면 또 걱정하시는데. 아니 어디 떠나실 때 유서를 써놓고 가나요? 항상 저희는 지금도 무슨 이제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준비는 해놓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마음의 부채가 있습니다. 네 살배기 아들의 아빠인 김영진 중사. 아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태어나서 좀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훈련으로 막 이것저것 교육 훈련으로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다녀오면 뭐 많이 자라 있고 다녀오면 말수도 많이 들어 있고 구사할 수 있는 단어도 많이 늘은 것 같고 그래요. 그가 아들에게 쓴 생애 첫 편지는 유서입니다. 이 부대원들은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에 나가기 전 유언장을 써둡니다. 저희 집 주소고요. 네. 제 아들 이름 그런 거. 아들 이름이요? 네. 우리 네 살배기 네. 아들 이름 써놓으셨어요? 네. 결코 발송되지 않길 바라는 편지겠죠. 뭐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썼고 너를 만나서 즐겁게 웃을 수 있게 시간이. 시간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쓴 것 같고 저한테 큰 축복이었다고. 가장 강한 남자를 꿈꾸지만 마음 한편으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 그 씩씩한 모습 뒤에 감춰진 특전 요원이라는 삶의 운명입니다. 오늘은 전 부대원들이 근육맨으로 변신했습니다. 조금 좀만 삭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왜 그래? 멋져요. 감사합니다. 어느 부위를 제일 뽐내고 싶으신 거예요? 복근을 뽐내고 싶습니다. 와, 뽐낼만 하네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운동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야 돼. 자, 자, 아 좋아 한 번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좀 더, 아 좋다. 자, 뭘 그렇게 짜요 진짜? 저희는 몸을 딱 보면은 아 이 인원이 평소에 체력 관리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티가 바로 나기 때문에 몸으로서 그 다음에 전투를 바로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몸짱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가족들인데요. 다른 몸짱 대회와는 심사 기준이 좀 다릅니다. 보여주기 위해 부풀린 근육질 몸보다 훈련으로 다져진 날렵한 근육질의 진짜 몸짱을 찾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매겨 대대별로 종합하는데요. 객석을 깜짝 놀라게 한 팀이 등장했습니다. 아기 띠를 메고 나타난 한 대원. 특전사엔 다자녀 가정이 많다는 퍼포먼스로 아버지로서의 건강함을 자랑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1대대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제 애기예요? 예, 진짜. 저희 셋째입니다. 셋째요? 예. 안녕. 아니 근데 어떻게 애기까지 이렇게. 어제 갑자기 저녁에 저희 가족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디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전사에 다복한 가정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강인한 체력 단련과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이 그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오는 그 애틋함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며칠까지? 예. 성공하실 거예요. 네,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네. 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단면만. 빨리 전화해가지고 다 갖고 나오라. 연병장에선 집단 복싱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이 아기 병사는 누군가요? 아, 아빠하고 커플룩이네요. 아빠 여기 와서 애기도 그쯤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번 주자는 아빠 여기 부대 와서 추가되는 품목은 방독면을 순회한 후에 출발을 하고 다른 거 아닌가? 5대대 팀장 황선구 대위 운명의 결승전 시작합니다. 집단 복싱은 각 팀 10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다운된 선수는 퇴장시키고요. 팀장이 다운되면 경기 자체가 종료됩니다. 양 팀장이 모두 건재할 땐 남은 선수가 많은 팀이 승리합니다. 5대대 황성구 팀장, 오늘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요. 지켜보는 부인 애가 탑니다. 4명의 선수가 퇴장당한 5대대. 팀장을 방어해줄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황 팀장 외롭게 싸웁니다. 직접 상대편 팀장을 공격해보지만 경기가 종료되고 맙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아, 좀 아쉽긴 해도 뭐 만족합니다. 저는 비록 뭐 권투 우승은 못했지만 함께 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자 1조 준비 우리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더 앞으로 준비. 훈련에 나가겠습니다. 백발의 전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전사 창설 멤버인 예비역 장군입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뭐 아주 재밌어요. 새로운 것들 많고 네. 전역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특전사 군인으로서의 지난 삶은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86세이지만 오늘 여기 있으니까 뭐 한 30세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네. 저도 뛸 수 있는데 이 짬바다가 저도 이제 그 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만은 이거 참 젊었을 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각 대대의 계급별 대표 선수들이 날렵함을 겨룹니다. 엊그제 줄다리기 결승에서 크게 실망했던 2대대.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급속 행군을 하다 다치고도 축구에 연속 출전했던 5대대 김준현 선수. 여전히 지치지 않습니다. 계급별 계주 최종 우승은 2대대입니다. 고개를 숙였던 2대대원들 이제야 얼굴을 펴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가 돼서 대대원들도 좀 그다음에 같이 뭉치고 단결되게 일단은 즐겁게 한 거 얻은 건 지금 했고 잃은 거는 제 목소리 몇 백은 없습니다. 즐겁게 잘했고. 독수리 올림픽 휘날에는 줄다리기 결승입니다. 총력을 모은 일대대 2대0으로 직할대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로써 이번 독수리 올림픽 최종 우승은 1대대가 차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승 깃발 또한 영구보관 되겠네요. 하지만 이 싸움의 영원한 승자란 없습니다. 열정을 다해 단련하고 겨뤘던 모두가 승리자입니다.